겨울에 쓰는 파란 스카프. 이거 왜 여기 있지? 지금 겨울 아닌데. 나중에 집을 거야. 문은 잠겨 있고요. 옷장 한번 볼까요?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트워드랑 팔론트라스? 같죠? 이트워드랑 팔론트라스랑 여행을 다녀와서 그린 거야. 핑크핑크한 구름을 보니까 이돌스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작은 푸른 돌길 다녀간 걸까요? 팔론트라스는 재밌고 풍선껍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트워드는 하루 종일 놀기 좋아하고. 노란 원피스, 이거 표렌이 입고 있는 건데. 아, 내 노란 원피스 예쁘다. 너무 많이 안 커야겠어. 이거 평생 입으려면. 하지만 잘한다면 셔츠로 입으면 되지 뭐. 옆에는 구속복인 것 같죠? 팔끝에 이렇게 묶는 거, 등에도 벨트 있고. 아, 저 자켓. 언제나 밖에 나갈 때면 저걸 입어. 그럼 놀지도 못해. 참 쓸데없어. 인형, 나쁜 짓을 했니? 그래서 네가 여기 갇혀있는 거야, 꼬마 아가씨. 아직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담요, 파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크레용, 모든 곳에 웃는 얼굴을 그리는 크레용. 아니, 못생긴 거에 색을 입혀주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에 그리거나. 지금은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야. 옷. 내가 공연할 때 입는 옷들. 공연을 한대요. 아까 인형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매 공연마다 다르게 입는 게 좋아. 캐릭터가 살잖아. 뭔가 전문 배우 같은 멘트인데? 열쇠 여기 잔뜩 있네요. 내 열쇠 컬렉션. 이제 다른 프렌을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보자. 보자, 어떤 열쇠일까나? 여섯 개의 열쇠가 있네요.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열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맞을지. 아, 안 맞아. 다른 걸 해보자. 어머, 어쩜 틀린 것만 집네. 요거네요. 아하, 열렸어. 정말 고마워, 프렌. 너 진짜 열쇠 많이 갖고 있구나. 응, 넌 없어? 아, 프렌, 나 까먹기 전에. 팔론트라스가 그랬는데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이걸 전해주랬어. 여기, 아마 이게 뭔가 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종이? 팔론트라스? 너도 알아? 고마워. 응,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면 넌 아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준비가 돼 있을 거랬어. 뭐? 뭐에 대한 준비? 말해줘. 이런, 지금은 안 돼. 그 여자가 온다. 조용히 해. 가자, 프렌. 지금 의사 선생님을 봐야 돼. 안 돼! 가지마! 어린 프렌!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나쁜 간호사야! 나빠! 나빠! 도움이 안 돼!
신문에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여자지? 아, 그 간호사가 글래디스군요. 어쨌든 그 괴물을 찾아야 돼. 분명 걔가 미드나잇을 데려갔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야옹이를 내게서 뺏어갈 순 없어. 그 누구도. 구하러 갑시다. 일단 슬리퍼. 내 슬리퍼.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갈 때 신어. 그리고 바닥에는 책이 떨어져 있는데 Imaginext. 뭔가 넷플릭스가 떠오르는 제목인데 위에는 킬먼데이 적혀있네요. 제작사 이름이죠, 이 게임. 아, 나 이 만화책 좋아해. 외계인이 여자애를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는 부분이 좋아. 어허, 마치 이털스타처럼? 새로운 곳을 보는 건 언제나 좋지? 이털스타처럼. 얘기를 또 직접 하네요. 칙칙폭폭 기차를 타는 건 최고야. 인형. 이 큰 인형은 아빠랑 내가 만든 거야. 이름은 피완. 다 벗고 있는 걸 좋아해. 왜? 혹시 아빠가 만든 컨셉이니? 설마. 예전엔 옷이 있었는데 얘가 태워버렸어. 어지간히 입기 싫나봐요. 옷장, 병실에서 그 위치랑 똑같죠? 옷장 위치가. 그냥 평범한 스카프에 일을 하는 평범한 스카프. 원피스가 많아요. 맑은 날에 입는 사랑스러운 피치 원피스. 바람 불고 추운 날 입는 코트. 여름 원피스야. 큰 버튼이 있어. 맨 끝에 옷은 안 빠지네요. 신발, 이거 마법사 신발 아닌가요? 신발들, 내 발을 보호해주는 걸 좋아해. 이똘스타의 위대한 댄서가 생각나네. 신발 없이도 춤을 출지 궁금하다. 풍선. 여러 색깔 풍선 얻었고요. 모자. 내 여름 모자. 이제 안 맞아. 내 머리가 너무 커서. 조개. 조개에서 바닷소리 들린다는 거 나는 하나도 안 믿어. 왜? 들리던데. 으익. 고양이 털이 잔뜩 묻어있어. 안 먹을 거야. 아, 이거 사탕이랑 같이 클릭되나 봐요. 유리병 속 캔디들. 저기, 나 그렇게 보지 말아줄래?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다 클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아마 다 큰 어른들은 인형 안 무서워 하겠지? 아, 이 인형이 무서워서 여기 넣어놨나 봐요. 가방. 내 학교 가방 필요할지도 몰라. 내 작은 발에 맞는 작은 양말. 미드나잇 찾고 나면 침낭을 가져갈 거야. 침낭인가봐요, 저게. 거울. 내 예쁜 얼굴을 볼 때 이 거울을 써. 공주병이 좀 있네요. 또 머리를 빗거나 옷 입은 걸 볼 때. 한 번은 아주 오래 내 눈을 쳐다본 적이 있는데 무서웠어. 사진. 또래의 소녀인 것 같죠? 친구인가 봐요. 아, 학교 친구 앨리스야. 같이 노는 걸 좋아해. 앨리스? 이름도 그렇고 그 이상한 나라에 다니는 그 앨리스 같죠? 고양이는 체시어 같고요. 프렌이랑 뭔가 비슷한 이미지인데. 자기가 몇 번 다녀왔다는 환상적인 나라에 대해 얘기해주곤 했어. 이야기 지어내면서 노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 이야기를 지으면서 놀았대요, 둘이. 무튼 여러모로 확실해졌죠? 이 게임에 앨리스의 모티브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쪽은 순수한 버전, 푸르는 흑막 이런 느낌. 다크다크.
벽에 사진. 프렌이랑 미드나잇이네요. 하하, 나 이 사진 좋아. 미드나잇 완전 어리둥절해 보여. 엄마랑 나는 그날 피넛버터 젤리를 먹었어. 땅콩버터랑 잼을 이렇게 바른 샌드위치예요. 미드나잇은 벌레를 잔뜩 먹었던 것 같다. 여 신발은 옷장에 있던 그거 같죠? 빨간 거. 선반. 저 인형은 책 읽는 거 엄청 좋아해. 내가 알아. 왜냐면 내가 가르쳤거든. 크레용, 땅요정 숙녀, 곰돌이 발레리나. 응, 모두 제자리에 있네. 먹구기 시계. 호두까기 인형이 지키고 있어. 뭘 지키고 있느냐? 바로 인형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보면 이렇게 물건들을 옮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빠 카드에서 여왕님을 구출해왔어. 이거 퀸 카드죠? 여긴 테슬라. 에너지로 노는 걸 좋아해. 회사 테슬라가 생각나죠? 근데 프렌이 말하는 건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전기공학자이자 발명가인 테슬라. 에너지로 노는 걸 좋아한대. 여기는 알버트고 상대적인 걸 좋아해. 이거 누군지 아시겠나요? 상대적인 거. Relative.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너무 친근하게 소개해서 그냥 프렌 친구인 줄. 집게, 이 작은 피아노는 가져가겠어. 이쁜 멜로디 연주해야지. 여기에도 솔방울이 있고 시계도 있고 밑에는 무슨 글자가 적혀있는데 잘은 안 보이네요. 눕혀져 있어가지고. 이 꽃은 엄마가 그려줬어. 탄산음료는 속이 안 좋아져서 싫어. 이것도 움직여지고, 이건 침대 같죠? 뒤에 글자가 또 있네요. And the world. 그리고 세계가 Lady Sardine일까요? 정어리 아가씨? 그리고 upside down, 거꾸로 Her tears, 그녀의 눈물이 Drowning, 눈물에 잠겨버리는 걸까요? 이거 앨리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커다라해진 앨리스가 엉엉 울어서 눈물에 잠겨버리는 거. 혹시 그런 내용일지. 문, 인형의 집 문이야. 얘가 집주인인 것 같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프렌에게 받은 종이를 좀 볼까요? 작은 금색 상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비명과 망령들이 나를 미치게 했죠. 나는 상자의 귀를 눌렀어요. 처음에 왼쪽 두 번, 그 다음 오른쪽 한 번. 이번엔 눈물을 흘리는지 보려고 두 번 문질렀어요. 상자 왼쪽 귀에다가 외쳤어요. 그만 징징거려 이 작은 금색 상자야. 눈을 다시 누르고 상자를 열어요. 온통 상자 얘기뿐이네요. 아마 그때 그 GR 왕이 건네줬던, 팔론트라스가 건네주려 했던 그 금색 상자 그거 같죠? 팔론트라스가 또 다른 나한테 줬어. 동화책 같아. 작은 금색 상자. 요 상자죠? 자, 상자 보면 이제 보니까 귀가 있네요. 양쪽 귀가. 가운데 눈이 하나 있고. 힌트대로 하면은 왼쪽 귀 두 번, 오른쪽 한 번. 또 눈을 두 번 문지르고 왼쪽 귀, 마지막으로 눈. 세상에, 열렸어. 난 마스터야. 안에 뭐 들어있네요. 종이랑 열쇠. 이것도 읽어봐야겠죠? 마부카, 마부카. 일어나요, 어머니 마부카. 뿔이 난 아들이 빛으로 장난을 쳐요. 발로카스가 화가 나서 너무 눈부시게 빛나요. 어머니 마부카, 일어나요. 깨어나서 아들을 멈추세요.
빛의 손의 어둠이 끝나버리기 전에 마부카는 반드시 깨어나야 해. 거대한 고양이 등의 애국시계를 만들자 거품은 너무 강하고 빛은 너무 밝아. 그녀가 울부짖었다. 나 마부카 어둠의 어머니가 심장을 열지어다. 제발 내 어린 뿔난 악마 아들을 데려가고 빛을 꺼버려. 코그윈드가 만들었네요. The Echo Clock. 애국시계. 뭐 상자에 시계, 건반, 전구, 장갑, 유리병 이런 걸로 만들어야 하나 봐요. 이거 그래서 거품이랑 빛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위에 있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게 거품인가 본데. 그죠? 5번 준비물에 비누가 들어있네요. 지금 두 개가 이미 있고 여섯 개를 또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마부카를 깨워야 하나 봐. 팔론트레스가 이걸 왜 줬지? 엄청 중요한가 보다.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 봐. 게다가 시계공 코그윈드가 만들었네. 또다시 일을 해야 될 때가 됐군요. 이 열쇠는 바로 고양이 인형. 배를 열어보면 열쇠 구멍이 있어요. 뱃속에 비밀을 숨기고 있니? 이거 열어주면 웬 문이 생겼죠?